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런 2단 미니컬 적을 볼 겁니다. 이 2단 미니컬 책도에 두개 필요해요. 자,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이런 종이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. 다 됐다면? 꼭지점을 맞춰. 접어주세요. 꼭 이렇게 반짝이 색종이 안 해주세요. 다 됐나요? 그러면 옆으로 접어주세요. 다 접었나요? 그럼 또 펼쳐 주세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맞춰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. 그리고 이거에 맞춘 대로 아니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뭐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. 접어주세요. 이렇게 펼치고 뒤집어주세요. 네, 이두 개의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. 이걸 꼭 약간만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. 됐죠? 이렇게 꼭지점에 또 맞춰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주세요. 선이 났죠? 그다음에 이걸 한쪽으로 또 몰아주고, 이거 선이 안 났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꼭지점에 맞춰 하나 이렇게 내주고, 뒤 돌아와서 이쪽에다 이거 이렇게 한장 넘긴 거예요. 접어주세요. 그리고 또 한쪽으로 다 넘기고 반대쪽이랑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 한 개를 이쪽에 넘겨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 인카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돼요. 아주 간단하죠? 이 가운데 선에 맞춰 또 이렇게 접어주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가만 이쪽도 여기 바깥이 완성됩니다. 만약에 떨어져 볼게요. 이거의 두 번째 다리랑 똑같이 꼭지점에 맞춰서 접어주고 또 꼭지점 그다음에 펴주세요. 그럼 또 여기 세모 일자를 내주세요. 뒤집어서 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펼치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꼭지점이랑 가운데 선에 맞춰 눌러 접어주시고. 이번엔 얘랑 달리 반대쪽도 얘랑 똑같이 접어주세요.
다 접어주면 뒤를 뒤집어 이 선에 맞춰. 아, 이것도 선을 내야 되네요. 이렇게 반을 접어줘요. S자. 그럼 또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,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요. 이렇게 안 붙어있는데, 이런 데를 이 가운데에 맞춰 양쪽 다 접어주세요. 다 접으셨으면 여기 안으로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.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이걸 접어 놓으세요. 이렇게 두개 완성돼요. 그러면 펼치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펼쳐 주세요. 그리고 얘를 돌려서 뒤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. 끼우고 약간 얘를 또 고정을 시켜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또이 벌어진 데에다 집어 넣어주세요. 끼워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딱 맞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펼쳐서 또이 안으로 접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이게 넣는 게 검은색이라서 좀 구겨질 수가 있어요. 좀 듣기가 여기까지 어려울 거예요.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어쨌든 간에 이게 완성이에요. 이게 더 깔끔하죠? 금은색지라서 그래요. 어쨌든 간에 재밌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